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기나긴 장박을 끝냈는데요. 무려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 9, 10, 11, 12, 1, 2, 3. 8개월간의 기나긴 장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짐을 가지고 왔더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거실 한쪽에 이렇게 텐트들은 지금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도 지금 캠핑을 끝내고 가지고 온 제품들이 지금 한가득 쌓여 있는 상태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도 저희가 장박 때 사용했던 용품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곳에도 캠핑 용품들이 한가득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고릴라를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조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왜 고릴라렉 하면서 이걸 구매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에 들어갈까?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혼자서는 들지 마세요. 자, 영어 읽어주세요. Heavy duty. 어? 스토리지 렉. 스토리지 렉. 이게 고릴라 렉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사람들이 통칭해가지고 전부 다 고릴라 렉 합니다. 진짜 고릴라 렉은 이만해요. 이거 훨씬 커요. 아무튼 이거 조립하겠습니다, 저희. 조립 설명서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영어. 우리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 여기 겉멋을 보면은, 구성을 할수 있는 게 이렇게 5단 렉 구성과 3단과 2단으로 나눌 수 있는 구성이 있는데 5단으로 해야죠. 5단으로 할까요? 이거는 각자 집 상황에 맞게끔 맞춰서 조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5단으로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별로 분류를 해놨고요. 기종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판 들어가는 부속인데 생각보다 부속이 되게 간단해서 좀 놀랐습니다. 좌절 모드야? 여기서 보니까 완전 좌절 모드인데? 그렇게 한동안 좌절하고 있었다. 바보야, 바보. 바보 됐어요, 순간적으로. 오빠, 오빠. 그거를 여기 위에다 올리고 세워봐. 세워봐. 저기 쿠션을 거기 위에다 씌우고. 두드려. 쿠션이 너무 두껍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고무망치 사러 갑시다. 고무망치 사러 갑시다. 상판을 올리면은 그 무게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어. 좌절 모드 후 자세히 살펴보고 설명서를 일단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응. 똑같이 두 번째 단을 만들어 볼까요? 2단 올릴 것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서 여기에 보이는 클립을 밑에 단에다가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이거 뭐안 잡아주면 되려나? 이것만으로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를? 설명서상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땐 이거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위에 프레임을 다시 다 연결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을 조립을 하다 보니까 저의 실수를 한게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 가로발을 보면은 평평한 부분과
이 안쪽에 굴곡진 부분이 있는데 평평한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끔 조립을 해야 합니다. 저 일단 조립한 거 저희 다시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1단과 2단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클립을 연결한 후 가로발을 1단과 2단 사이의 구멍에 각각 하나씩 끼워서 쭉 연결을 해 주셔야지만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저의 뼈 틀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맞게끔 가로발을 끼워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 아니요, 한 단 위. 이게? 네. 밑에. 오 마이 갓!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구조물 완성을 했습니다. 정리 시작! 하여튼 이렇게 놓을까? 정리하자니까 지금 키만 쓰고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응. 찍어야지 누구까지. 너무 크다. 저희 레그 설치해가지고 이 바닥이 널브러져 있고 거실 바닥에도 널브러져 있던 것들을 올렸습니다. 뭐 그닥 저는 정리된 것 같지가 않은데 집사람은 정리 잘 됐다고 하니까 일단 캠핑을 하시는 분들 장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렉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